상하 최준 상하이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어떤 거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1대1 제품들, 라이프 사이즈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었죠. 1탄 헬멧, 2탄 헬멧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 3탄 되겠습니다. 3탄 어떤 거냐? 무기들을 해볼 겁니다. 어떤 무기들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인피니티 워의 뭐 거의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의 무기와 타노스의 무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르입니다. 토르는 천둥의 신이고요. 이 망치를 처음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떤 무기냐? 바로 여기입니다. 짜잔! 자, 뭐 일단은 뭐 불이 들어오는 듯한 박스 이렇게 보여주고요. 뭐 음성 기믹도 있는지 뭐 사운드라고 뭐 써있습니다. 그쵸? 요 제품은 하스브로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레전드 시리즈라고 해서 왜 레전드 기어 그 헬멧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가성비 제일 훌륭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킹하츠 제품들도 있는데 킹하츠는 뭐 가격이 겁나 비싸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라인을 한 라인을 타기 때문에 저는 하스브로 쪽으로 라인을 타봤습니다. 어떤 망치가 디테일이 얼마나 될까? 이게 사실은 카피 제품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라이센스 제품들이 얼마나 잘 나와줬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와. 뜯어지네요, 뜯어지네요. 오, 그렇지, 그렇지. 우와! 이거 원래 못 뜯는데, 아무나 못 뜯었는데. 우와! 들었습니다, 제가. 우와, 여러분. 별일이에요. 와 이거 1대1 사이 와 이거 멋있는데? 와 이거 잡고 올래 붕붕붕붕 해가지고 하늘도 후 날아가고 이걸로 던지면 막 가가지고 붕타 이렇게 오잖아 붕타 이렇게 오잖아 아 우와 묵직합니다. 일단은 뭐 디테일한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디테일한 문양들 뭐 기가 막히게 들어 아 여기 건전지가 들어간다라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위에도 오 여기 뭐 뮬리르의 뭐 문양들을 그대로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입니다. 킹하츠 제품이나 얘네들은 아마 이거를 좀 쇠땡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쇠땡이 같으면 뭐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런 손잡이 부분은 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거 진짜 가죽인가요? 레자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들을 잘 해놨고요. 거치대에다가 탁 와 이걸 아무나 못 잡지 이거는 어? 아주 고결한 자만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 뭐가 버튼이 있네요. 이거 한번 켜볼까요? Nope. AA네요. 아 AA는 없는데 건전지 별매인가요? 별매입니다. 아.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다른 데 있는 건전지를 훔쳐오겠습니다. 어디가 있을 겁니다. 이 꺼낼 게 어딨습니까? 다 내 건데 뭐.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야 센스 있다 이거. 이렇게 해서 건전지 빠질 수 있게. 오! 오! 우와! 어디 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긴 하는데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불이. 이거 눌러주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얘 눌러주면 막 다 깨부시는. 이야 어떻습니까? 이어서 이 뮬리르가 토르 라그나로크 토리3에서 초반에 너무 충격적이죠. 토르의 노인 헬라에게 뽀뽀뽀개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해가지고 빡 뽀개집니다. 그때부터 토르는 많이 힘을 잃게 되고요. 그러다가 천둥의 신으로 각성하게 되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티 워 때 타노스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난제이가 있는 니다르벨리 그 광산 그쪽 가가지고 스톰 브레이커를 만들죠. 일단은 본인의 힘을 써서 그 불을 다시 피우고 자기 거의 뭐 죽어가고 이거 위에 쇠땡이는 만들어내는데 이 손잡이가 없어. 그래서 손잡이를 뭘로 만들어요? 그루트의 팔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루트의 팔로 만든 스톰브레이커를 직접 구입했습니다.
짠짜라짠! 그래도 해외 직구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톰 브레이커입니다. 물론 고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하지만 요거 비라이센스 제품이고 그냥 네 고무 재질인데요. 나무 아니에요. 그냥 말랑말랑해요. 예, 그냥 이렇게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요거도 하스브로께 있었는데 그건 너무 짧더라고. 그래서 요거 긴 거를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았고 인터넷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도 이 스톤브레이커 이 멸리르의 뒤를 이은 토르의 무기가 되겠죠. 굉장히 현란합니다. 와칸다에서 훅훅훅훅 해가지고 그쵸 막 거기 아웃라이더들 다 쓸어버리고 이걸로 마지막에 그 타노스 던지고 어떻게 타노스 그리고 타노스 여기 어깨 빡 붙이죠. 그때 명대사가 나오죠. 타노스가 머리를 쳤어야지. 요거는 10만원 중반대고 얘는 3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해외 배송비까지 합쳐서. 아무튼 라카치를 잔뜩 해놔가지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조금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괜히 어우 이거 그루트 팔 잘랐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스톤브레이커와 뮬리를 일단 보여드려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겠습니까? 제가 인피니티 건틀렛 정말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핫토이로는 1:1 사이즈 건틀렛 그게 내년에나 나와요. 그래서 힘들게 하스브로 레전드 기어 인피니티 건틀렛을 구했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우와! 예쁘지요? 예쁘지요? 여기는 펼쳐져 있고 여기는 주먹 쥔 거 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유병재가 자기 이거 샀다고 막 자랑하고 저한테 예, 막 사진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엄청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못 구했다가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에 또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죠.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피니티 건틀렛은 어떤 펄을 자랑할 것인가. 우와 여기에 저금통처럼 이렇게 또 손가락이 딱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 너무 큰데? 우와 뿅 오! 우와 와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뷰. 자 이런 식으로 아유 뭐 이거 보석 사탕 같죠? 젤리 아니에요? 타노스가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결국은 완성을 시키죠. 자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워스톤, 스페이스스톤, 리얼리티스톤, 소울스톤, 마인드스톤, 타임스톤까지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고리가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엄지인 거예요. 엄지를 잡아당기면 엄지. 고리가 4개가 보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4개 있죠? 요게 걸어서 잡아당기면 이 주먹이 지어지는 그런 기믹입니다. 이렇게 잡고 4개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와! 우와! 어, 죄송합니다. 숫자를 세겠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 기믹과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나사가 이게 헛돌면 큰일 나는데요. 세 개면은 딱 맞습니다. 남은 건전지기 수 탈탈 털어 세 개거든요. AA 과연 어떤 작동을 할 것인가. 라이트 보이시나요? 와 마지막에 타임스톤을 써서 시간을 돌리고 마인드스톤까지 빼내죠. 초반에 굉장히 멋있었던 거는 토르를 만나서 파워스톤만 갖고 있다가 스페이스스톤을 로키가 주죠. 파워스톤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쫙 해서 없애고 폭발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 스페이스 스톤으로 쫙 해서 블랙 오더들이랑 함께 공간 속으로 사라지죠. 여기를
밀어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펼쳤다 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당겨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도 주먹을 지어질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얘를 딱 올려주면 다시 이렇게 열립니다. 와, 이 소리가 너무 멋있다. 어딘가 뭐 공간을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뭐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굉장히 뭐 타노스의 큰 덩치에 들어가는 이 장갑을 표현해줬습니다. 스톤브레이커와 뮬리르와 이 인피니티 건틀렛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니다베리르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난쟁이들이 여기서 엄청난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무기들을 다 만들었다는 점. 현재는 얘는 헬라가 깨부셔서 없고요. 이 스톤브레이커와 오이고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뒤에다가 딱 멋있게요. 스톤브레이커 딱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요리르, 한 손에는 인피니티 건틀렛 들고 있으면 뭐 천하무적이지 뭐. 여러분 1대1 라이프 사이즈 재밌으시죠? 저도 하면서 뭐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어떤 1대1 라이프 사이즈를 가지고 또 찾아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